오늘 소개할 모델은 현대 신형 아반떼입니다. 신차는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완전 변경된 현대의 베스트셀링카로 혁신적인 디자인, 신규 플랫폼 적용, 다양한 첨단 안전 편입 품목 적용 등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7세대 아반떼의 특장점을 하나 둘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현대 디자인 테마를 적용을 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조형미를 뽐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과감한 면처리가 돋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앞면은 빛에 따라서 밝기를 달리하는 파라메트릭 듀얼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리고 날카로운 헤드램프, 또 입체적으로 다듬어진 범퍼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에 새겨진 이런 감각적인 캐릭터 라인은 내리에 딱 꽂히는 옆면을 완성하며 뒷면의 경우 현대 로고를 형상화한 이런 H자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덩달아서 조금 더 폭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내는 도어를 지나 크래시패드에서 콘솔에 이르는 낮고 넓은 라인으로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10.25인치 클러스터, 10.25인치 디스플레이는 한 몸을 이루며 벤츠 못지않은 시인성을 드러냅니다. 이 가운데 10.25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쪽으로 10도 기울어져 조작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참고로 10.25인치 클러스터 테마는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저는 이제 화제차죠. 신형 아반떼에 시승해 나갑니다. 신형 아반떼 엔진 라인업은 1.6 MPI와 그리고 1.6 LPI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승차에는 1.6 MPI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고 123마력, 최대 15.7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나머지 엔진인 1.6 LPI 같은 경우에는 120마력, 그리고 15.5kgm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운전 재미를 논할 만한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용 영역 구간에서 초반 가속은 답답함이 없습니다. 물론 가속의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거나 뭔가 빠릿빠릿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속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감각은 굉장히 생생하고 활기찬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나갑니다. 123마력 그리고 15.7kgm의 그런 숫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초반 영역부터 중고속까지 이런 가속감이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형 아반떼의 뼈대가 되는 3세대 신형 플랫폼은 낮은 무게중심과 높은 강성 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전보다 향상된 핸들링과 그리고 승차감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면이 시종일관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고속에서도 꽤 나름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면 위에서 올라오는 여러가지 그런 충격 역시 적절히 부드럽게 걸러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 에코였군요. 에코였는데도 이렇게 잘 달렸어. 에코랑 스마트 그리고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 이렇게 네 가지 주행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노멀이나 에코에서는 살짝 좀 힘을 빼서 달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스포츠를 선택할 경우에는 회전수를 높이면서 조금 더 극적인 그런 주행 질감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어도 D와 S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S로 두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네요. 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안전편의 품목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이 있습니다. 편의 품목에는 현대 카페이, 내 차 위치 공유, 최종 목적지 안내, 발레 모드, 현대 디지털 키, 서버 기반 음성 인식 차량 제어, 메모리 시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 디지털 키는 NFC 기능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네, 신형 아반떼는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단 하나의 세단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첫 차는 물론 중년의 세컨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차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서 높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차는 합리적인 가격, 기대 이상의 상품성 등으로 시대의 요구사항에 가장 딱 부합하는 대중적인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